악역 연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중견 배우 이휘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의 남편과의 결혼은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이휘향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휘향은 1960년에 태어나 현재는 64세입니다. 1981년에는 리스 MBC 선발대회에서 준미스로 선정되어 MBC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그 후 다양한 작품에서 악역과 어머니 부잣집 주부 등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화려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1982년에는 조직폭력배로 유명한 김두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이휘향은 23세의 젊은 신예 배우이며 김두주는 42세에 이미 조직에서의 과거를 뒤로한 사업가였습니다. 김두주는 조직에서의 시절을 벗어나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곡의 작사와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의 배우와의 결혼은 당시에 큰 이목을 받았습니다. 이휘향은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연예계에서 활약했으며 그녀의 남편과의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역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조직폭력과의 연결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의 자살 사건은 그녀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휘향은 데뷔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에서 그녀만의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공과 어려움, 행복과 상실의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9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두 사람은 이후 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휘향과 김두조 사이에는 납치 루머가 돌았으며 이후 이휘향이 이 루머로 인해 정말로 힘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이휘향은 김두조의 열렬한 구애 덕분에 결혼을 결심하지만 두 사람은 가정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으며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바닷가 옆에 텐트를 치고 아들을 낳으며 힘들게 이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김두조는 원래 포항에서 알려진 주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를 소개할 때마다 밤의 황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역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가에서 권투선수로 변신하여 포항에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고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는 등 성공한 경력을 쌓아갑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자선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가로 성장합니다. 그의 인내와 노력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이 두 차례나 수여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휘향은 남편의 열정적인 활동과 기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노력합니다. 김두조는 노래와 아내를 사랑하며 음악 활동을 하고 다양한 앨범을 발표합니다. 또한 그는 2001년에 자신이 수집한 민속유물과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합니다. 이휘향 또한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노력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두조와 이휘향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 기증하는 결정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며 그건 도움이라도 됐으면 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평생 모은 재산을 기꺼이 기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김두조는 자신이 흔히 입에 올리던 인생의 무게를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생은 담배 연기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남과 함께 살 수 있다면 항상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두조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박성은, 설운도, 조영남 등과 친분을 쌓았으며 이휘향을 통해 유통유동근 전이나 부부 등과도 친분을 맺었습니다. 또한 김두조와 유퉁의 인연은 유명한데 유퉁은 자신의 노래와 시를 가지고 활동하며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인연 덕분에 유퉁은 김두조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휘향의 소개를 통해 김두조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김두조는 포항 지역에서 주먹선수로 활동하면서 오가는 아이들을 도와주며 인간미 넘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간 사랑과 효도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내걸고
아이들의 새로운 삶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건달 생활을 뒤로하게 되었습니다. 이휘향과 김도조는 생애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휘향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추진했고, 김도조는 음악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김도조는 2005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휘향은 남편의 부탁을 지켜 사망 소식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힘들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달리 김도조의 측근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살 후유증으로 사망했었어요. 김도조 형님이 사망하기 석 달 전에 스스로를 다칠 정도로 가슴을 찔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휘향은 형님을 찾아가 병문안을 했을 때 그 상처를 보게 되었고, 김도조 형님이 화가 나서 송곳으로 가슴을 찔렀다고 직접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몸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 자살 후유증까지 겹쳐져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김도조와 이휘향은 삶을 사는 방식과 가치관에서 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이휘향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에 대해 연기와 가정에 집중하며 살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정을 과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배우로서 자리가 먼저라며 그를 뒷받침해준 사람이었으며,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8년 동안 아끼며 지내온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남편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죠 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휘향은 자신의 아들 김도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루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과거 서울과학고 학생인 이모군이 서울 노원구 제2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군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밝은 성격이었으며 학교의 학생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휘향의 아들 김도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루머가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과거 이 군이 이휘향과 함께 S물산 광고에 출연했기 때문에 루머가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휘향의 직접 해명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에 미취학 연령이던 군과 함께 S물산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군은 이휘향의 아들과 나이도 비슷하며 얼굴 생김새도 닮아서 이휘향과 친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군은 또래들보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 이휘향이 칭찬해준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예계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당장은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와 관련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랍고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성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이들의 잠재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휘향은 데뷔한 이후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인터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직 조폭 출신이었기 때문에 납치, 이혼, 재혼 등의 루머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들과의 루머에 대해서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휘향은 외국에서 아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오해받은 적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휴양지에서도 아들과 함께 다정하게 돌아다닌다면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는 것이라며, 기휘향이 젊은 남자와 바닷가에 온다는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아들에게 보조를 맞춰 옷을 입으면서 당연히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간이 방송 활동을 하며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휘향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